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배추, 정식일별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건너마을에 농신이 재배하는 배추밭이고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파종을, 7월 19일, 20일 이때 파종을 해가지고, 정식은, 그러니까 8월 19일 날 정식한 거예요. 19일 날 정식한 건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많이 됐죠. 결과 이렇게 많이 됐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결과가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늦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일단 결과가 늦는 거는 확실해요. 작년 같으면 이 정도만 하면은 굉장히 결과가 많이 됐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는 예상 수확일은, 제가 봐서는 요 농신 얘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무리 빨라도 10월 25일은 넘어야 될것 같다고 그래요. 10월 25일이면 파종서부터 하게 되면 여기는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8월 26일 날 정식한 배추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월 2일 날 파종하여 8월 26일 날 정식한 우리 밭입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19일 날 정식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한데, 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결과가 확실히 조금 늦어요.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좀된게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고, 그 아까 거는 보면은 지금 많이 안아 가지고 이제 그 표시가 확날 정도인데, 여기는 결과가 늦는 걸알 수가 있죠.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 또 여기는 심는 간격을 넓게 심어서 일단 조금 더 옆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에 특히 이제 가을 배추는 하루빨리 심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딱 앉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말될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빨라야 25일에서 한달 정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배추는 파종서부터 하게 되면은 거의 100일 가까이 된 다음에 95일에서 100일 된 상태에서 수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확 시기는 10월 말경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10월 말경에서 11월 초,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일찍 수확하는 것도 좋지만 속이 꽉찬 상태에서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배추 심을 때는 심는 걸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추 두 곳, 일단은 심은 일주일 차이 비교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